쓰륵 같은 화면을 뒤로 초록색 그물망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초록색 배경 위에 무수히 찍힌 검은 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야요이 쿠사마의 인피니티 네트입니다. 이처럼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은 점에서 그물로 캔버스 위에서 퍼포먼스와 설치까지 무수히 연결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연결성은 그녀의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물망은 캔버스 밖과 안을 연결하며 생명력을 분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환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반복적 패턴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타자와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길까지 이어집니다. 수십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물망을 그리는 과정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 세계를 조성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감을 얻었고 치유받았습니다. 현재 홍콩 M플러스 미술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진행 중이며 최근엔 세계적인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야요이 쿠사마의 대표작을 서울 옥션 프리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 마르티네즈는 그래피티와 페인팅을 결합해 파격적인 색채와 힘있고 과감한 터치로 단기간에 평단과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연필 대신 스프레이 페인트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 미국 브루클린의 스케이트보드, 그래피티 문화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스케치 후에는 미리 그려둔 선 주위에 여백을 칠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물감의 덩어리감이 잘 느껴지도록 하는 임파스토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는 작업 도구를 붓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 물감의 질감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이번 출품작에도 그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스프레이 페인트 위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하얀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붓질과 밝은 색채를 먼저 음미하고서야 관람객은 비로소 화병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마르티네즈의 작품은 즉흥성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관람자의 상상력을 일깨웁니다.